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정봉현 전남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이 공약으로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거점공항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 무안국제공항은 이제 서남권의 거점공항이 되면은 그 광주 전남과 그리고 전북에서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서 동북아시아나 또 주변 국가에 갈 수 있는 중요한 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 공항이 되는 경우에 그 공항을 통해 가지고 호남권이 발전하는 하나의 전초기지뿐만 아니라 혹은 기폭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활주로 확장 같은 시설 부분 개선도 있는 건가요? 예, 거점 공항의 여건은 그 대형 활주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800m인데 네. 400톤 이상의 이제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가 3,200m로 이제 증폭 연장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활주로 계류량뿐만 아니라 그 국제 수화물 컨테이너 벨트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 경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현재 이제 호남 고속철도는 충청북도 오송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이제 1단계가 개통이 되어 있고 광주 송정역에서 이제 목포 임성역까지는 77km가 지금 현 선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안 국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77km 중에서 무안 국제공항을 통해서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주변 지역의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또 인근 지역에서 무안 국제공항의 그 접근성을 확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기업 도시나 나주 혁신 도시 그리고 복합 항공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항공 수요 창출하는 데 아주 큰 관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무안 공항 주변 활성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더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날 공항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여객과 그리고 화물의 수송유지를 떠나가지고 네. 공항을 통해가지고선 하나의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나 이제 김해공항도 공항 주변 지역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항 복합도시를 건설을 해서 주변 지역을 통해가지고 공항 수위를 창출하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안국제공항 주변 지역에 기업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또 항공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무안공항에 이제 비행 훈련원이라 그리고 항공기 정비창도 유치를 하고 항공기 R&D 센터를 유치를 해가지고 무안국제공항을 통해가지고서나 이제 무안뿐만 아니라 호남권이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무안공항의 국제선 운항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선의 정기선과 부정기선 비중이 얼마나 되고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2014년도에 이제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은 33개 노선이었고 그리고 국내선은 이제 무안국제공항과 제주 노선에 1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 4월 기준으로 인해서 국제선은 7개 노선 그리고 국내선은 1개 노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5개 노선 중이 이제 부정기 노선 그리고 2개 노선이 이제 정기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중 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드 문제도 있고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노선이 적어졌습니다만은 네. 아시아 문화전당이 활성화되고 나주 혁신도시가 이제 활성화되고 또한 이 지역의 관광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제선 수요가 앞으로도 더 크게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거에서 저희 지금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이 대부분 중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무안국제공항의 그 국제선 항공 집중도가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국제선 항공 노선을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공항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공항에 대한 국제선 다양한 국제선 노선을 유치를 하고 특별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일본, 필리핀과 같은 그런 해외 아시아 거점 도시에서 무안국제공항에 올 수 있는 한류 관광객이나 또 한류 승객을 유치하고 또 환승 지점을 통해 가지고서나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일본이나 혹은 동남아를 가는 그런 편수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천공항에 와서 이 지역에 쉽게 올 수 있도록 인천공항과 이제 무안국제공항 간의 그 연결 편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또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문제는 지역의 뜨거운 감자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네. 2014년도에 이제 KTX 1단계 개통으로 인해서 광주와 김포노선간의 승객이 이제 30% 감소를 했고 현재 광주공항의 국내선 승객은 한 160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이제 국내선 승객 같은 경우에는 KTX 개통 이후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을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2035년에는 한 250만 명의 승객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광주 지역에서 제주관이나 혹은 국내선을 이용했던 분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에서는 양 지자체 간의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상생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나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광주공항 이전과 함께 군공항 이전도 지금 수개월째 난항을 좀 겪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현재 이제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군공항 이전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연구를 통해서 7, 8개 지역 정도를 입지를 선정을 해서 전남 지역에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설명회에 대해서 전남도 의회와 또 여러 가지 진행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 지사께서 이제 국무총리 내정자로 되어가지고 또 중앙에 네. 올라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호남권의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법도 만들고 또 지역에서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광주 전남 지역의 군공항 문제도 해결을 하고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이외에도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히 그 무안공항의 KTX 노선이 이제 통과할 필요가 있고 또 네. 무안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 정비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관건은 이제 4,500억이나 5조 7천억이 들어가는 광주공항 이전에 따라서 무안공항 주변지나 혹은 광주공항 이전 지역의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개발 자금이나 지역의 어떤 투자 자금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그리고 지속적인 결단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과 또 국무총리께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와 전라남도가 협의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협조 앞으로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